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혹시 우리 대표님 판단하세요? 저는 한국은 95%가 아닌가. 그럼 5% 국민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예.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 문맹 중에서도 아주 최악인 거죠. 내가 이런 회사를 샀는데 그 네.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데 엄청나더라. 그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20년 후에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을 얘기를 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천 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샀더니 마이너스 20%야. 되게 신기해요. 그럼 요즘 그 젊은 막 그 20대 3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긴 했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존예 대표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엄청 긍정적이죠. 이거는 저 혁명이에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가 함께하는 경제 네. 신과 함께. 오늘 저희가 드디어 또 이분 모시는군요. 처음 저는 이분을 뵙고 나서 참 많은 충격에 한 2년 정도 됐나? 2년쯤 아마 된 것 같아요.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충격받은 정프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를 왜 타요? 그걸로 주식을 사야지. 네, 그 말씀. 차는 친구 차 타는 거야, 친구 차. 네. 저는 차가 없어요. 차 사줬잖아, 싼 거. 저도 지금 차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왔잖아. 나는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보고. 아 맞아요. 아니, 학원을 해보네 학원을. 네, 말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뵙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유재석 씨하고 같이 나오니까. 2년 전에 존리 형이 아니야. 네. 자 우리 존리 네. 대표님. 우리나라의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네. 정말 이분의 메시지는 거의 특별히 막 계속 새로워지질 않아요. 항상 일관되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고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주식을 사라. 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되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딱 하나 잡아가지고 네. 장기 투자를 하잖아. 네. 얘기도 딱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계속 미니까 네. 그게 언제 통하더라니까 네. 진정성이 통하는 원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요 됐다 간보다가 네. 그러거든. 네 이렇게 우리 존리 대표님은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네. 수년 전부터 계속 저희에게 주셨는데 역시 뭐 그 메시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아 물론이죠. 예, 네, 차 살 필요 없고 애들 학원 보낼 네. 필요 없고 주식은 네. 사서 파는 게 근데 아니고 근데 이제 네. 제가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야 된다, 펀드나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왜 마셔? 왜 커피 마시냐고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오더니 당신은 왜 커피 마시냐고 그래서 요구르트 아주머니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노 준비 됐습니다 저는 마셔도 돼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래서 네.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하루에 만 원씩 커피를 사 먹으면 15%가 커피값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아, 이제 자동차 사교육에서 커피로 옮겨 탔네. 커피가 타켓이 돼버렸어. 네, 네. 네. 아, 우리 또 커피 프랜차이즈 없죠. 아, 사장님들. 네. 아, 우리 존리 대표 미워 그러겠네. 아니, 커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숍 드시지 말고 운주 커피를 먹으면 운주 커피를 먹으면 되죠. 500원짜리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네,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택시 기사분들이 저렇게 갑자기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택시 기사? 네. 자동차 사지 말라고 그랬어. 택시 손님이 늘어서 그 택시 손님이 늘어서. 네. 하여튼 우리 저 존리 대표님. 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만 최근에 상황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뭐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 코스피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코스닥 뭐 훨씬 더 심각하고요. 지금 상황이면 또 살 좋은 기회라고 하시겠죠? 아니 제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질문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대로 질문하고 그런 그 변동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20년 투자할 건데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너무나 우리는
단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만 원씩 투자해라. 그러면 그 1년에 4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10년이면 4천만 원이 되고 그게 복리가 되면 매덕이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나흘 동안 이제 토요일부터 전국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가서 울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당진도 가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매일매일 주식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오시는 관중의 얼굴 생각이 틀렸죠. 그래서 밝으면 아 옛날 주식이 좋았구나 또 나쁘면 또 그렇고 정작 이 대표님은 안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내가 투자한 그 회사는 어디 가 있지 않아요.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은 난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그 회사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10년 기다리면 이 회사는 계속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너무나 그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감 그 다음에 주식은 사고 파는 거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정말로 박앤세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마련용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전세 올려줄 거 주식으로 불려서 올려줘야지. 그렇죠. 다음 내년에 총략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뭘 좀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부족한데 주식으로 불려야지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니까 되죠. 예를 들어 전세 내가 1년 후에 쓸 전세 자금이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불려야 전세를 들어갔는데 오늘 뭘로 불리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전세는 알아서 해. 대표님 소문 들은 거야. 예, 여유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부동산하고 연결시킨다.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난 부동산 안 사는데. 맞아. 대표님은 사실은 부동산도 안 해. 부동산 사지 말고 월세를 살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거 노후 준비해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악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많은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물어보면 집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느낀 게 그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이유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겠다. 그건 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내가 그러니까 경제 독립이라는 거 아니면 노후 준비라는 거 비슷한 얘기지만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라고 저는 비교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그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밟았다 뛰었다 잡았다 뛰었다 하고 원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참 가서 대전쯤에서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는 거는 꾸준하게 하고 여유 자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 돈이 일하는 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그러면 내 여유 자금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월급의 10% 20% 자기 나름대로 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된 소비, 특히 자동차가 제일 많죠. 사교육비. 그리고 충분히 노후 준비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처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는 게 어떤 식인 거죠?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는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전체 국민의 70% 80%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텐셜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그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그 잘못되고 애들도 잘못되고 교육도 잘못되고 이게 이제 막 그 얽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즘 그 젊은 막 그 20대 3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긴 했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엄청 긍정적이죠. 이거는 저 혁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그거를 극복하고 네.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는요. 저는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내가 주식 투자하기 잘했구나. 아 역시 한국 기업에 투자하니까 그 내가 노후 준비도 됐구나.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 미국처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제도가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그 부과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밀한 그 해법이 필요하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 줬는데 우리가 배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떤지, 이게 온 국가와 온 국민이 고민해야 될 일이죠. 뭐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어디죠? 중국 뭐 이런 데로 아니요. 그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 그렇죠. 계속 앞으로도 쌀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그걸 이제 보통 밸류 트랩이라고 그러죠. 네. 싼 게 20년 간다. 이제 근데 그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주식 사지 않고 미국 주식 사겠다 그러는 건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업들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아까운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망을 안 시키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제도, 특히 연금저축 그 제도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손을 봐야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경제 독립, 그러니까 그 노후 준비가 된 거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노후 준비를 시킬까, 그런데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약간 민감한 질문일 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말씀하신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 이슈된 게 뭐 LG 화학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예, 현안이 됐죠. 이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이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LG라든가 어떤 회사의 한두 군데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런 논의조차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런 게 논의가 안 된 이유의 결정적인 거는 우리 스스로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면 내 노후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가 투자를 5년 동안 했는데 왜 배당을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생기게 되죠. 이제 기업 전반적인 기업 지배 구조의 향승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밸류 트랩이라고 그래서 싼 게 너무 오랫동안 가 있는 게 이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없었죠. 근데 동학개미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네. 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를 관심을 갖게 됐고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미국과 한국만 일어나는데 미국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엄청나게 단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제가 강연을 하면 90%가 20대예요. 네. 그리고 너무 건전해요. 건전해요? 건전해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좀 어떤 분은 저한테 별로 안 좋게 얘기하겠지만 신혼부부인데 결혼식을 캔슬했고요. 신혼여행 캔슬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엄청나게 잘했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뭐 동기부여가 됐겠지.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동기부여가 하나 됐겠지. 최근에는 그 교도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긴 편지를 보내셨어요. 교도소요? 네. 그 얘기 들었거든. 나 그날 감동 먹었죠. 식사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인데 중범죄. 대부분 중범죄죠. 중범죄. 네, 중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신 분인데. 네, 대표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네, 정원에 네. 편지가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걸 알았으면 훨씬 더 나은 라이프를 살았을 텐데. 아.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아직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고요. 네. 근데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배웠고 그걸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네. 그 많은 돈을 그 투자를 해서 네.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쓰기보다는 그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쓰고 싶다. 네네네. 이게 저는 감동받았죠. 그리고 초등학생도 전화가 오고 편지가 네. 오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주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해요. 일본처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창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뭐 이런 데 몇백조의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런 기업이 안 나올까요? 그게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네네네. 그 주식이라는 거가 그 젊은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꿈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사실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만든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회사가 됐는데 한국도 이 주식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꿈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아, 내가 이 주식을 5년 동안 투자했더니 이 경영진이 너무너무 나를 감동시켰으면 나도 비슷한 회사를 우리 친구들하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잭 마가 지금 이번에 그 IPO 하는 거 사상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중국에서 나오고 한국에서는 안 나올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우리 육체만 일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를 육체만 일하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내 네.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투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미처 몰랐다.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도박으로 생각했고 네. 그게 이제 깨져나가는 게 막 그 제가 이번에 3박 4일 다니면서 그 지방에 가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모멘텀이 생겼다. 네. 근데 이 모멘텀을 또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지나가면 너무 억울하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 대국이 되느냐, 네. 아니면 그냥 또 주저앉느냐, 이건 저는 이 그 기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잠깐 바람입니까? 왜냐면 어떤 분들 예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았느냐, 막 개인 투자자들 몰려가고 샀다가 다 박살나고 또 사그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으니 이번 것도 뭐 그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신 분들 그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 네. 또 처절하게 깨진 다음에서야 뭐 장이 또 살 것이다. 뭐 그런 논리.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 미국의 제도 같은 경우 네. 강제로 60세까지 못 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게 제도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모아봤는데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깨서 차를 사고 싶고 다른 데 쓰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찍 팔았을 경우에는. 네. 근데 미국에 지금 중산층이 많아진 이유 그리고 미국의 그 100만 장자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생기거든요. 그 401 기회를 통해서. 한국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이 2%예요. 그게 몇백조가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아무도 신경 안 쓴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 주배구조를 좋게 해서 사람들이 주식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을 손을 봐야 되겠죠. 세법을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또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빈부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들은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기업이 나는 이익을 서로 그 공유하게 하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기본이고요.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잘못된 라이프스타일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죠. 그게 결정적이죠. 장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401k 같은 거 예. 제도 401k 그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 못 팔잖아요. 거의 어떻게요? 퇴직할 때까지 못 팔게 돼요. 못 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저 국회가 국정감사해서 기재위 그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담당 공직자가 아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래가 위축된다. 아 네? 장기 투자 그리고 부자들한테만 감세 효과가 있다. 아 내가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걸 답변으로 하나. 그 거래 이 주식 거래가 위축된 걸 우리 당국이 그렇게 걱정했었나? 거래세 안 들어올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 그 아니 그 장기 그 주택도 장기 보유하면 세금 깎아주잖아요. 네네. 네? 장기 보유 공제가 있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높이고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시장 전체에 도움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새 장기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융통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인식이 좀 아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네.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너무 위험한 거죠.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혹은 뭐 어떤 투자 같은 걸 이제 시작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해야 그렇죠. 될 텐데 우리나라 뭐 젊은이들 혹은 뭐 꼭 젊은이들 아니더라도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혹시 우리 대표님은 판단하세요? 그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은 95%가 아닌가. 95%가 네, 문맹률이죠. 그럼 5% 국민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예.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50%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그렇게 낮다고요? 미국이 50%라고요. 그러니까 50%가 문맹률이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95%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이라는 건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예. 롱텀,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자금은 내가 30년 동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자금에 한국은 그 주식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융 문맹 중에서도 아주 최악인 거죠. 장기 투자에 묻어둔 돈이 2%밖에 안 된다고요? 그 주식 비중이. 아, 주식 비중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젊은 직장인들이 네.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건 그게 문맹이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봐서 퇴직연금이 DC형입니까 DB형입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럼 DC형인데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거 국민연금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래.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펀드에서는 돈이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네. 대표님은 주식에 투자라고 그랬지 펀드에 투자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파고 또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금융문맹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게 복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나마 친근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네. 항상 주식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집에서도 주식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야 이런 회사가 있대는데 이거 엄청난 어떤 일을 했다는 회사가 있대는데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부를 창출할까? 그러면 저 회사는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걸 어렸을 때 꿈을 길러주는 거가 중요한데 한국은 무조건 공부 잘하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막연하죠.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처럼 유태인은 13살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캠페인은 한 살 때부터 투자하자. 유태인보다 더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살부터 제가 주식 그 펀드나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그 임신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애가 나오기 전부터 투자하고 싶다. 임신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게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아. 애는 일단 나와야 된다. 네. 혹시 근데, 방송 보시는 분이 분들께서 내가 금융 문맹인가를 혹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뭐뭐 좀 물어보고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혹시 좀 우리 대표님께서 몇 개 이렇게 주시면 아 내가 금융 문맹인가 아닌가 좀 판단 좀 해보게요. 아니 다 금융 문맹이야. 95%라니까. 아 이거 아닐 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2년 전에 저 만났을 때 주식 질문했던 거 보면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제가 아, 저요? 네. 뭐였죠? 어떤 주식을 샀는데 네. 뭐 마이너스 뭐 20% 30%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문맹이거든요. 더블했어요. 쌍용량이라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네.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감정적으로 주식 투자는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괜히 했다가 이게 손해 봤다. 그걸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런 회사를 샀는데 네. 그 회사가 그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대는데 엄청나더라. 네네. 아니면 이 회사 브랜드네임이 굉장하더라. 그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20년 후에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2,000원 됐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000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샀더니 마이너스 20%야.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래이래도 좋은 회사야. 그래서 나는 더 사서 200주가 되고 300주가 되고 500주가 되고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만주가 됐을 때 그때 주식 가격을 곱하면 그게 내 재산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 대표님 플러스 20%가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그게 노준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20만 원 버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네.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죠. 나는 지금 첫 걸음을 다른 그 노준비를 위해서 첫 걸음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어떤 주식이나 어떤 펀드를 만 원어치 샀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거든요. 이제 이 자본이 일을 하겠다. 그럼 그게 10주가 되고 20주가 되고 30주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내가 예상한 게 맞았으면 돈을 더 크게 버는 거고 적게 투자했으면 돈을 적게 버는 거고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죠. 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은 이제 문맹률이 대단히 금융 문맹률은 대단히 높다. 그럼 이제 그거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 벗어나려면 첫 단계부터 뭘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꿔야 되는 라이프 거죠. 라이프 스타일. 네. 또 차. 또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엔 뭡니까? 아, 이게 하던 얘기예요. 일단 사교육이지 사교육. 네, 사교육 하지 말고. 사교육 하지 말고. 차 사지 말고. 차는 정 필요하면 사고. 정 필요하면 사고. 네. 왜 갑자기 차를 바꾸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던가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지방에 산다든가. 그래서 교통수단이 정말로 버스도 안 오고. 그런다든가. 커피도 정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어떨까요? 친구가 사기하는 게 낫죠. 친구가 사기하는 게 맞습니다. 농담이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근데 사실은 그 조사를 해온 게 있어요.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한 게 있는데요.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떤 정말로 그 돈이 생겼을 때 투자하는 기쁨이 크다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골랐다든가 어떤 펀드를 골랐다든가 돈이 생길 때 투자하는 기쁨이 크면 부자고 예. 돈이 생길 때 쓰는 기쁨이 크면 아니, 가난하게 되는, 가난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아.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싼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며칠 전에 샤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샤넬이요? 네. 근데 한국, 중국 그런 그 아시아 쪽에서 맞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아니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20분에서 30분 대기해야 돼. 뭐 하는지. 신세계 백화점 가면. 네. 번호 표줘요. 아 그런 거는 아 결코 도움 되진 않는다. 근데 이게 존 리 대표님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콘텐츠 이제 섭외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제 콘텐츠를 보거든. 네. 최근에 이제 존 리 대표님이 나왔던 그 프로인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유재석 씨하고 조 누구지 조세호 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딜 갔는데 그 네. 이수영 회장이라고 여자분인데 네. 근데 해직 기자 출신인데 그 여의도 백화점 5층인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이분이 카이스트한테 766억인가 기부했거든요. 아, 네, 보셨죠? 예, 봤어요. 근데 그분 인터뷰 그 프로그램만 안 보고 그분을 섭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조사를 쭉 했거든요. 제가. 네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자기 당신이 입은 브라우스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 만 원짜리야. 근데 미국에 샀는데 만 원짜리라니까. 그 막 그거 행복해가지고. 근데 766억을 기부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 씨가 물어봐. 아 그럼 다음에 뭐 하실 건? 또 해야지. 뭘 해요? 기부를. 아. 그래서 80대야. 80대 중반인가 그래. 네네네. 근데 아 이제 뭘 또 하냐고 그랬더니 아, 계속 벌어야지. 계속 벌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다 전 재산 하는 거지만 또 남은 재산이 좀 있는데 그게 그렇죠. 또 네? 그렇죠. 투자돼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완전 쇼크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강대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한국을 전반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그 제대로만 하면 저는 그 3대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중국, 한국. 스포츠? 아니 경제 강국. 경제 강국. 예. 한국은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부자 나라예요. 네. 어떤 잠재력 포텐셜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우주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에서 쳐다봐서 어느 국가에 투자할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이런 걸 볼 것 같거든요. 어디가 안전할까? 그 내 돈이 예를 들어서 치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그런 대도시에 가면 밤에 잘 못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엄청나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IT 기반이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지런한 민족. 한국이 넘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원하는 민족도 한국처럼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렇지. 다 좋은 걸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은. 딱 한 가지를 안 해요. 돈을 얘기를 안 해요. 돈에 대한 기억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왜 그 포텐셜을 풀리 그 아주 그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돈에 대한 교육이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돈이라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좋은 예가 되죠. 일본은 그 고령층이 그 자산의 80%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벽장에 돈을 넣거든요. 돈을 재우고 있죠. 예. 네, 벽장에 넣고 있고 유일하게 투자 대산이라는 게 국채. 부동산이죠. 네, 국채 네, 좀 투자. 국채. 네. 뭐 그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네, 현금이죠. 국채나 없으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넣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사가 망하고 새로 생기는 게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망하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몸은 늙어가고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 경제가 그건데 한국이 일본을 좀 닮아가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주식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하고 대부분 부동산만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금 그 기로에 오게 됐구나. 젊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교육에 쓰는 돈을 투자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50%에 가까운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4% 5%밖에 안 하거든. 네네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 안 된 것도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해외 투자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국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대표님도 투자해 보셨지만 연금의 규모가 워낙 커지면 글로벌 그 자산 배분을 안 하면 나중에 연금을 이제 돌려줘야 될 때 한꺼번에 뭐 그거는 아주 그런 논리잖아요. 알죠. 근데 그 논리는 지극히 소극적인 논리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코스피가 지금 1600조인데 예. 1600조가 그대로 1600조가 있다는 가정이죠. 만약에 미국 예를 들면 1980년에 그 401K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주가 지수가 제가 기억으로는 천 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다우. 예. 근데 지금 2만 5천인가 4천이잖아요. 예. 그럼 25배가 늘었거든요. 20배. 예. 그러면 한국 코스피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바다로 만들 생각을 왜 안 하고 연못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투자하고 어른들도 투자하고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하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M&A가 생겨요. 네네. M&A가 활성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났으면 그 기업들이 계속 그 회사를 사게 되고요. 그게 이제 선순환이죠. 애플이 자기네가 직접 만든 기술은 얼마 안 돼요. 다 M&A를 통해서 산 거죠. 네. 구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M&A 해서 저렇게 컸잖아요. 한국은 그게 돈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이 그 부동산에 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그 소비로 쓰는 돈을 투자로 옮기게 되면 저는 우리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죠. 한국 네네. 경제.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중동 종교 분쟁이 많죠. 그 나라는 투자하고 싶지 않죠. 미국 이미 강대국이죠. 중국. 그다음에 일본 저렇죠. 유럽 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죠. 잘 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게 우리 스스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금융 교육을 하느냐. 네.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그것도 조 단위의 부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미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 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뭐 흑수저가 금수저가 안 된다, 뭐 한국은 뭐 힘들다,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이상 안 될 거다. 그다음에 뭐 더 화가 나는 거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든 거죠. 이런 말씀하시면 다들 갸웃갸웃하면서 질문하거나 반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반론 많죠. 제일 자주 듣는 반론이 어떤 거세요? 대표님은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펀드 15년 했거든요.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어디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사는 건데 네. 그게 한국은 단기 투자가 맞고 미국은 장기 투자가 맞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코리아 펀드 15년은 괜찮습니까? 네? 15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많이 늘었습니까? 그것부터 시비 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장 대비 네. 그 초과 수익을 한 10%를 끊임없이 냈어요. 15년간요? 네. 그 시장이라는 건 미국 아니면 한국? 아니요, 한국의 한국 주시장 대비. 예. 근데 제가 또 괜히 또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당시는 쉬웠어요. 시장 대비. 그 90년대 이게. 예, 그때는 더 지금보다 더 단타를 대부분 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 단타를 당연히 대부분 추세 차트 매매를 했죠. 그랬죠. 그리고 기업 방문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존리 대표께서 이제 사실 책도 하나 좀 최근에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뭐 재밌는 부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맨 끝에 보면 2020년도 부자 능력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처럼 제가 아까 뭐 여쭤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1번 초등학교 입학할 때 2번 지금 3번 노인이 될 때 4번 성인이 될 때 당연히 지금이겠죠. 이건 지금 제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가 제가 풀어본 어려워? 문제 좀 어려워요. 나한테 대봐. 다음 중 주식을 팔아야 할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가 알지. 1번 돈이 필요할 때 팔아야지. 아 팔아야지? 돈이 없는데. 2번 내가 투자한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때 팔아야지. 3번 5만 원에 산 주식이 5만 5천 원이 됐을 때 일단 한번 팔고 4번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았을 때 그것도 팔아야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3번? 3번하고 1번인 것 같은데 답이 근데 자, 지금 내가 말했으면 해준 4개 중에 좀 어렵긴 어렵다. 1번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팔아야 할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돈 필요할 때 팔려면 계속 필요하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엔 하면서 뭐 이게 5만 원이 5만 5천 원 이거 같기도 한데 1번도 헷갈리고 입절은 항상 옳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쓰신 존리 대표님의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3번이죠. 3번. 네. 5만 원 산 주식 5만 5천 원 됐을 때 네, 그때는 예. 팔지 마라. 아니요. 그때 팔아라. 그것 때문에 파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네. 사고 파는 거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에 사는 주식이 있던 거는 내가 5만 5천 원에 팔기 위해서 산 게 아니거든요. 네. 노즈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500만 원이 될 거를 그 예측한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이 네. 회사가 계속 그 내가 생각한 것처럼 돈을 계속 잘 번다고 생각하면 그 5만 원에서 50만 원이 될 거고 500만 원이 될 거고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5만 원에 사서 5만 원 5천 원에 파는 거를 목표로 삼죠. 그러니까 20% 벌면 팔고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도박장에 간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진짜 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셔. 이 주관식 문제거든요. 네. 이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건. 네. 괄호 이것은 이자가 이자를 버는 겁니다. 난 맨 처음에 복리인가 싶다가도 이자가 이자를 버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복리지. 복리 맞아요? 그게 복리죠. 아 복리 맞습니까? 그렇죠. 아, 파운드 일드라고. 복리 맞죠. 예. 아, 다 복리입니까? 네네네. 아, 그럼 저는 뭐 그러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제자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들으신 네. 것 중에 이것도 한번 답을 좀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장기 투자를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나의 노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 15년 후, 어떤 분은 30년 후, 45년 후.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상향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내가 노후 자금을 써야 할 때 주식이 몇 년간 막 10년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내 노후가 더 뒤쪽에 있다면 버텨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금에 넣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 원금은 내 노후에 쓸 수 있지만 얼마 안 되니까 안타깝긴 한데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원금보다 내려간 상황에서 내 노후가 와버리면 이건 기다리면 오르는 건 알지만 난 노후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라이프 사이클과 주식 그 가격의 사이클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못 하거나 이건 위험한 거다 나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라 말라가 그런 주제가 아니고 내가 이게 60대부터 투자한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살 때부터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60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4년 전에 그 경제TV에서 제가 모실 때 존 네. 대표님의 발언과 발언의 어떤 온도와 온도가 아니라 이 영향력과 지금과는 지금 3프로TV에서 하시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인정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은 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은 파장이 엄청나요. 그 파장은 오롯이 본인의 거긴 한데 그 모신 저희나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대표님이나 사실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속도상하고 그럴 경우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가 그만큼 이제 정교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이 책이나 광고 저 방송을 홍보하려는 사람들은 존 대표가 무조건 주식 사라 그랬다. 빨리 살수록 좋다 그랬다. 늦어도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 근데 그거 슬로건만 보고 그 카피라이트만 보고 했다가 아유 안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아니, 더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게 경제 교육이에요. 그렇죠. 예, 네, 끊임없이 경제 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식에 대한 교육, 그다음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알다시피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하고 또 리딩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도 속상한데. 리딩방? 리딩방이라고 저 그러나요? 1등이 존니 대표님이고 2등이 3%예요. 그러니까, 사칭방.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항의 메시지가 많이 오시거든요. 네. 당신 장기 투자라고 놓고 돈 벌라고 나한테 따로 이런 메시지가 와서 골라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보니까 이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그런. 그래서 제가 존니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 진짜 지금 네.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심각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지무지 큰 죄예요. 미국은 FBI가 떠요. 이런 거 같고요. 우리나라 금융 범죄지. 예, 이건 범죄. 무지무지. 그래서 아주 감옥을 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죠. 근데 저희가 신고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그 뭐랄까 유명세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가 유명해져서 그런 거야. 맞아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아직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처벌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걸로 통해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노후 준비가 완전히 망쳐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네. 심각한 겁니까 그게.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싸워야 돼요. 네네네. 네. 죽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요. 어떤 기업을 발견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포기하신 몇 분들이 이제 저에게 하소연 반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기업이 잘 나가다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상속을 할 때쯤 되면 회사를 안 키운다. 상속세 많이 내야 되고 아들한테 재산을 빼줘야 그걸로 상속세를 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슬슬 다른 데로 돈 빼기 시작한다.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1등 기업부터 꼴등 기업까지 네네, 얼마든지. 네네. 뭐 라면 만드는 회사는 라면 포장지를 아들이 만들라고 하고 포장지 하나에 뭐 시중가 50원짜리를 뭐 200원으로 돌린다든가 그거 일감 몰아주기라고 뭐라고 하면 나는 친구 회사 아들한테 해주고 친구는 내 아들한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다. 슬슬 아들이 커나가는 회사, 딸이 커나가는 회사는 반드시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대기업부터 마찬가지고 하려다 보면 뭐 무슨 이렇게 저렇게 찢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게 상속세가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리디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하냐. 그래서 뭐 나는 다른 데 투자한다. 이 두 가지로 제가 그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제가 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심각한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들이 배당을 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골프장을 사요. 아, 이익 없애려고? 예. 그래서 가족들이 골프 치고 싶어서. 예를 많이 썼지 그런 거. 그게 많았잖아요. 많이 썼지. 근데 지금 재벌도 다 골프장 하는 근데 그 당시에요. 근데 그게 올라. 참 큰. 아니 아니요. 그게 그 당시 IMF가 오면서 그런 기업들이 다 도산했어요. 골프장만 갖고 있었던 회사들. 네,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썼던 회사들.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아시아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대기업의 대주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식을 단기 투자로 했고, 그러니까 대주주는 어차피 오늘 팔아 오늘 사서 내일 팔 사람들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주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점점 이제 장기 투자가 늘어나면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기업도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배당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배당을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편지 쓸 수 있는 거죠. 기업에다. 네. 왜 배당을 안 하냐. 왜 ROE가 이렇게 낮냐. 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업은 이러냐. 그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다. 한국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높다는 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 기업은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그치.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장기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일본은 그거를 못했거든요.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는 아주 유명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안 좋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자본시장이 엉망이 됐고 계속 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 했다는 거는 강제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몇 나라가 되지 않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 이번에 2020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딩방도 생기고 네. 또 막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럴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가 생기는 사람이 많고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걸로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게 되고, 특히 자기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퇴직연금이 몇백조거든요. 네. 그중에 10%만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몇십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쓰는 거 1년에 약 20조에서 30조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요. 저는 한국 주식은 폭발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외국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그 아주 선순환이 되죠. 네네.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반대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존니 대표. 저는 그 개선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근데. 회의적이에요? 네. 그동안 수많은 외국계 사모 펀드들이 와서 그거 주장하다가도 다 판판이 깨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든 뭘 하든 대주주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론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경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미국도요. 그 지금 보세요. 미국이 저렇게 그 미국도 옛날에 기업 지배 구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좋아진 이유는 돈을 정말 버는 게 어떻게 해서 버느냐. 옛날에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뭐 사촌이 저기 내 아들이 회사를 운영해서 그거를 그래서 뭐 돈을 빼돌리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그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 보니까 좋은 예예요. 아마존이 좋은 예예요. 전문학적인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작은 돈으로 해서 뭐 몇 억, 10억, 20억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시가총액을 늘리게 되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반대 경우가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오르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게 좋은 얘기죠. 내가 여기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은데 그 사람의 연봉을 만약에 1년에 10억을 주고 싶은데 주식으로 주면 되거든요. M&A 할 때도 쓰고. 예, M&A 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유튜브를 샀잖아요. 1조를 주고 샀잖아요. 주식으로 주면 되거든요. 그럼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도 그런 레슨을 하게 될 거예요. 회사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이상한 짓을 해갖고 뭐 내가 이익을 받다 치잖아요. 100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게 우리 오늘도 뉴스 나왔잖아요. 네이버하고 CJ그룹하고 지금 주식 수합을 했어요. 네이버는 0.66%인가 뭐 0.4%인가 줘요. 내주고. 근데 C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J대한통운 뭐 6, 7% 주고. 네? 그거죠. CJ E&M 또 뭐 7% 주고 거기 스튜디오 드래곤 또 몇 프로 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표님 아실 텐데 예전에 우리 사회생활 처음 나갔을 때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알죠. 엄청나게 우리나라 땅이, 예. 10위 단일 회사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온 회사예요.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철도 옆에 모든 자산을 다 갖고 있었거든. 네? 맞아요. 대한통운이라는 게 맞아요. 주요 역에 다 땅이 있는 그렇지, 그래서 맞지. 엄청난 자산주였는데 대전 역 옆에 그게 팔 그렇지 큰 그게 동아건설그룹에서 팔리고 해서 CJ 됐는데 아니 그 네이버 그 인터넷 회사 그 조금 주식 받고 그만큼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거는 난 대표님 말씀에 걱정은 그러니까 미국은 태생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있어가지고 지배 구조가 우리하고 사고 방식 자체가 그게 아니라니까 미국.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상속 증여세가 세다 뭐 이런 과정에서 불법 탈법 해가지고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분도 내가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저 입장이면 행복할까? 지금 20년 동안 지금 계속 조사받고 계속 그렇죠. 법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덜 물려받고 에? 시가총액을 더 띄웠으면 난 더 부자 네, 되는데 네. 더 산뜻하게 네, 네. 왜? 그런 게 지금 나는 굉장히 내가 볼 때 한국 지배구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 참여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등을 돌리잖아요. 지배구조의 논의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20,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20, 30년 또 후퇴하게 되죠. 이제 끝나버리는 네, 거예요. 네. 아예 그럴 줄 알았으면 니네가 뭐 주주야. 제가 그런 거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안건에서 주주총회 그 위임장 좀 써달라고. 에? 주식이 좀 됐나 봐요. 네. 나는 주주가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요? 팔았으니까. 12월 말에 그 기한. 아, 오케이. 예.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사람은 주주명부에 폐쇄됐으니까. 그 주주명부 네. 폐쇄일 기준으로 네. 저한테 찾아와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주주가 아니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일부러 뭐 필요 없겠네. 그렇죠. 아,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갔더니 뭐 주주도 아닌 놈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단타를 치면 이제 다 단타를 치고 있으면은 주주로서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 적대적 M&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경영을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공격할 수가 있는 거를 자유롭게 하면 또 주식 가격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파괴가 중요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창업을 하게 있다는 사람이 많아야 네. 생각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네네. 그게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이고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금융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근데 그걸 뭐 학교에서 뭐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배워야 되는데 그건 주식 사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벌어보게 하고 맥도날드에서 일해보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요새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금융 교육을 하는 게 절실하죠. 네, 그래서 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한국은 일본처럼 되려면 한 15년에서 20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을 이제 그 자본주의를 정말로 자본주의 국가를 가장 잘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나라가 된다면 저는 너무도 희망적이죠. 한국. 저도 굉장히 희망적인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공부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공부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요 질문을 하는데 공부 안 한 게 잘못이지. 네? 질문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나와요, 모르는 것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아니,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진짜는 그럼 무슨 아니 근데 예전에는 소수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그룹에 포함되려고 노력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얘기 좀 해줘라.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맞아요. 계속 증권회사 직원한테 친해야 되고 증권회사 직원은 또 기관 투자하고 친해야 되고 기관 투자가는 업체하고 친해야 되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작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랬죠. 정보 회의가 예,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수요회 뭐 맞아요. 정보 많았다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그냥 100%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오픈되고 활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자각이 진짜 의미가 그래봐야 워런 버핏 뭐 이 책 몇 권 있는 게 전부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해도 의미가 크게 없었군요. 지금은 공부하면 된다라는 그 네, 생각을 네, 네. 가졌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수가 네. 예를 들어서 파괴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네. 이제 그게 그 이제 모멘텀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시가총액을 늘리는 게 얼마큼 그럼요. 중요한 건지 네. 그걸 알게 되고 네.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맞아요. 자본주의가 되죠. 아 진짜 경영해보거나 경영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정확하게 하는 게 자기 회사가 진짜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나쁜 짓 안 해요. 진짜로. 자기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막 두 배 세 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에 훼손되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회사 비전이 없어 보이거나 에? 에 그러면 그때부터 딴 생각한다니까. 아 여기서 내 거라도 좀.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게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도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IMF가 오게 됐고 미국의 그런 금융 그런 그 위기가 온 것도 결국은 은행들의 기업 지배 구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기업 지배 구조는 사실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 노릇 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 시스템이 용서를 안 하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결국 장기 투자를 유도하자는 정책으로 귀결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잘못했을 때 그 법원의 판단은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강하죠. 150년형 이렇게 때려버리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우리 저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는 혜택을 주자 말자에 대한 논란은 세법 전문가 2%가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별이 되면 그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줘도 되는데 네. 지금은 주식 투자로 해서 100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똑같이 뭐 20% 또는 뭐 30% 동일 세율을 주기 때문에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맞물리지 않아요. 부동산이 있는데 왜 없냐?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는데 부동산은
5천만 원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율이 낮고 3억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율은 높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년 동안 3억 먹었는데 1년 만에 3억 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시각도 그런 문제가 물론 있어요. 중요한 줄기는 아닌데 이제 이건 일리는 있지만 일단 주식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어떤 새로운 기업을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가장 그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게 자금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법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이제 로스 캐리포드라든가 로스 캐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올해는 돈을 벌었지만 그 작년에는 돈을 잃었을 그렇죠. 경우에 그거를 상쇄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짧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세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에는 투자 세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외국 케이스를 좀 그 참고하면 좋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만약에 투자해서 번 거는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나도 같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업이 나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애플이라든가 그런 그 몇 개 회사가 지금 전체 시가총액의 25%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게 이제 대한민국과 한국은 안타깝게도 없는 거죠. 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런 유니콘 기업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국하고 일본만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 10년, 20년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죠. 한국 경쟁력은 이러시죠.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사회에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수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커피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해서 커피도 네. 옛날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정인 대표님. 큰일이다. 근데 요 질문은 꼭 하나 네. 좀 하십시다. 네. 동학개미 우리 이제 사실은 좀 생각 중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를 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주장을 저도 일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젊은 투자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투자를 시작한 것까지는 칭찬받고 잘한 일인데 그런데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 좀 빠지니까 막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감정 탐욕과 공포에 또 막 휩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주식 투자는 그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이거를 샀다 빨았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예. 인지하고 그 기업을 보면요 항상 기업을 봐라. 그 기업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A라는 기업을 샀을 때 그 대체대조표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이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휘둘리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대부분 스킵을 해요. 그래서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감정이 개입되게 되죠. 그 다음에 주위의 잘못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과감하게 귀를 닫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떤 펀드를 사건 어떤 주식을 사건 야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 회사 경쟁자는 뭐 어떤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이 회사는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구나. 그러면요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비싼 식당에 가서 돈을 쓸 바에는 그 돈 가지고 내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자본가가 되는 길이 열었구나. 네.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의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주위 친구들하고 이런 투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다 아니면 뭐 학생이다 그러면 야 오늘부터 우리 주식계획에서 연구해보자. 그러면 10명이 모이면은 너는 네가 하나 갖고 와봐. 내가 하나 갖고 올게. 그러면 토론하는 거죠. A라는 회사는 이러이러한데 기업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근데 가격은 왜 쌀까? 그러면 그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이렇게 디스카운트할 정도로 심각한가? 그리고 어떤 기업에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때 기회가 아닐까? 그런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네. 이제 점점 실력도 늘게 되고 재밌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 할 때 가장 기쁜 거는 막 모든 애널리스트나 모든 회사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비난할 때 이 회사는 끝났다고 얘기하거나 막 아주 부정적인 얘기 가득할 때 주가가 막 대폭락을 할 때 그때 그 기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시장이 너무나 과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내가 그 용기 있게 샀을 때 10년 기다렸더니 10배가 되더라.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기쁨을 느끼길 바라는 거고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20% 벌었다, 10% 마이너스 났다. 이거는 전혀 염두에서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쉽진 않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이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지금 한참 막 흔들리는 젊은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급함이 결국 감정적인 투자를 가져오게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소음 같은 것들 잘 좀 차단을 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좀 잘 갖고 정말 괜찮은 투자 논의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많이 만드는 거 그렇게 한번 저희 스타일을 한번 좀 투자 스타일을 좀 바꾸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 리 대표님은 여기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